이번 전시의 제목은 내가 오래전부터 연작으로 작업해오는 숨겨진 차원의 시리즈의 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숨겨진 차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, 우리가 상상의 세계, 회상의 세계, 내 마음속에 어떠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표출하면서 이제 새로운 감각으로 이제 작업해 온다고 할까요? 그래서 심상과 동경의 세계 이렇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죠. 내 그림의 이미지의 대상은 자연에서 얻어온 아름다운 이미지들, 즉 나무, 새, 꽃, 또 집, 뭐 해, 달, 뭐 교회,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쓰고 있고, 또 시계라든가, 또 시계는 또 시간의 흐름,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, 또 의자는 또 의자라는 것은 내 그림에 들어올 때 가장 작은 부분으로 작게 이미지를 넣어요. 그거는 보는 감상자들로 하여금 더 시각적으로 좀 상징적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, 그 호기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작게 사용을 해서 비례가 다 거꾸로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지죠. 한줄을 많이 사용해서 한줄을 계속 덧바르면서 또 위에 또 물감 올려놔서 또 스크래치해서 만들고 그 위에 또 바르고 그런 작업이 수없이 진행되니까 이게 굉장히 마띠에리가 두껍게 나오면서 좀 깊이가 나오죠. 이제 컬러는 오일, 파스텔, 아크릴릭, 수채 물감, 뭐 크레용, 또 색연필,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갖고 혼합 재료로 사용하고 있죠. 그림을 그린다라는 개념보다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돼서 장지원의 숨겨진 차원이 생겨났죠. 이번에 대작으로 그린 저 배추 작업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늘 먹고 있는 먹거리로 배추의 이미지를 갖고 와서 작업을 했는데, 그 배추라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죠. 또 힘이고, 그래서 배추의 이미지에서 또 하나의 세상, 그 배추 위에 집들이 있고 그 뒤에는 해가 있는데, 그 집들에는 우리 인생의 고락이 다 있고, 슬픔과 애환과 괴로움과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세상이 배추 위에 있고, 또 그 위에는 또 해가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줘서 또 우리의 마음을 평정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내가 만난 우리 교수님,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, 항상 그 선생님은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작가다 라는 그런 것을 내가 늘 느끼고, 천재? 또 그 선생님은 어린아이 같기도 하시면서 늘 그렇게 깨끗한 성품을 지니고 계셨는데, 어느 날 나에게 모델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모델을 해드린 게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지원의 얼굴이 됐습니다. 지원의 얼굴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나의 숨겨진 차원과 같이 지원의 얼굴이 또 하나의 명제가 있어서 기쁘고, 어쩌다 내가 이렇게 또 멋진 지원의 얼굴의 이름을 갖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. 그런 또 추억도 있구나. 그래서 또 행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